자,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강좌 시작하기 전에 유무형자산에서 제가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입력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정정하고 넘어가겠어요. 자, 먼저 회계에서 고정자산 등록하고 결산 부분이죠.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자, 일단 첫 번째 고정자산 등록하고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까지는 다 맞았고요. 결산 자료입니다. 결산 자료가 입력할 때 제가 건물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컨트롤 F 건물 처음에 찾으면 찾았더니 여기에 건물이 나왔습니다. 이 건물은 여기에 보시면 제품 매출원가입니다. 공장이죠. 여기는 공장이고요.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건물 여기입니다. 여기에 550만 원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입력하는 순간 어디에 제품 매출 원가 여기에 입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기능 모음에서 이용하시면 감가상각비 반영 이거 눌러주시면 그대로 결산의 반영이 제대로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그 건물에 55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건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였죠?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제가 기억으로 앞부분에 입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인사급여에서 사원 등록이었죠? 사원 등록에서 한부모 공제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김유민이가 한부모 공제가 해당이 되는 거 맞습니다. 유민이는 자식이죠. 자식인데 여기서 한부모 공제를 하려고 했네요. 한부모는 부모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 칸이 되겠죠. 본인 칸, 이 칸에 한부모 공제 1번 해주시면 이렇게 한부모 공제가 됩니다. 이두 가지 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관리래요. 요거 매번 출제되죠? 여러분들 시험에 거의 출제된다 보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사원 등록해라 그러네요. 메뉴부터 먼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근로소득의 사원 등록이죠. 사원 등록. 여기에 해당이 되네요. 들어가 놓고 출발하겠습니다. 김상경 씨네요. 김상경 씨. 자, 요거 했던 거죠? 요거 했던 거고. 급여 자료입니다.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죄송해요. 자, 급여 자료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요 자료. 급여 내역에 의한 수당 공제 및 급여 자료 입력이래요. 급여 자료 입력입니다. 메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보시면 근로소득 관리에 급여 자료가 있죠. 항상 주로 첫 번째와 그리고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요것들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요거 선택해 주시고요. 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요. 자, 오주연 씨하고 성준기 두 사람인데요. 두 사람이고요. 아래쪽에 요 내용을 등록해란 말입니다. 하단 한번 보겠습니다. 수당 등록하는 거 나와 있고요. 뭐 상세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요두 사람에 관련된 것쭉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국외 근로수당이네요. 당사는 해외 지사에 파견 근무를 하는 경우 월 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래 됐네요. 국외 근로수당은 1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죠. 이렇게 비과세로 하고 150만 원을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100만 원은 비과세로 해주고요. 나머지 50만 원은 과세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과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근속수당이네요. 근속수당 비과세 항목이 없죠. 식대. 자, 그러면 이거 보기 전에 이 내용을 한번 볼수 있도록 할까요? 자,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첫 번째로 실비 변상적인 승진의 급여입니다. 일직, 그 다음에 숙직, 숙자입니다.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지급액, 종업원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금액 중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연구 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 중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월 20만 원 이내의 벽지 수당. 그리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이런 것들 재복, 재모, 재화, 자급복 등
그 직장에서 사용하는 피복비가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여러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이라 그러죠.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요거 요 정도 되겠네요. 연구보조비 요 정도. 요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나머지도 아무튼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주시면 되고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중요하죠.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태인데요. 단 식사를 제공하면 과태가 됩니다. 그 점 알아주시고요. 월 증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작년까지인가는 이게 190만원인가 그랬어요. 올해 2019년도에 시급이 올랐죠. 그래서 210만원으로 바뀌었고요. 작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액이 2,500만원 이하이면서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야간 근로수당 또는 초과 근로수당이 비과세가 되려면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월 증액급여가 210만원, 두 번째가 작년에 연봉이 2,500만원, 세 번째가 생산직 근로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초과 근로수당은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월 10만원 이내에 출산보육비, 단 출산보육비는 만 6세 이하가 되겠죠. 요거는 비과세가 되고요. 다음 선언입니다. 선언, 우리 일반적인 국내 선언 말이죠. 성선수당은 20만원. 요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거 방금 요거 나왔죠. 국외 근로수당은 급여 중 총 100만원까지. 그리고 외황선언, 국외 건설 노동자 급여 중 월 300만원입니다. 자, 6번과 7번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국외 근로자라 하더라도, 자, 6번은 일반 사무직 말이죠. 사무직인데 국외 건설 노동자 있습니다. 근로자인 경우는 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힘든 데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300만원입니다. 근로자, 외국에서 일을 하면서 건설 노동자를 말하는 겁니다. 3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그리고 외항선은 있죠. 주로 외국에서 배를 타고 원양어선처럼 이런 사람들이 받는 급여 중 3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공납금, 수업료, 수강료 등의 학자금, 이런 것들은 비과세가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만 비과세고요. 나머지는 싹 다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국외 근로수당 있죠. 요거 해외 파견입니다. 요거 150만원 비과세입니다. 근속수당 이런 건 없죠. 과세입니다. 식대는 잘 봐야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면 밥 안 주네요. 그러면 20만원씩 주지만 10만원은 20만원을 주지만 10만원은 비과세, 10만원은 과세 이래 되는데요. 항목은 비과세로 해야 됩니다. 자격수당이네요. DAT 2급 자격증을 보유자에게 매월 10만원. 자, 자격증 수당도 비과세 항목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비과세를 찾으면 국외 근로수당과 식대가 비과세 항목이 되네요. 나중에 입력하겠습니다. 재경팀, 오주연, 영업팀, 선중기 사원의 급여 자료입니다. 그리고 당해 귀속분에 대한 급여 지급일은 이월 다음 달 7일이네요. 영업팀 성중기는 미국 지사에 파견 근무하고 있고요.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한다. 아, 그러니까 여기 3번은 신경 쓰지 마란 말입니다. 다 알 수 있고. 다음 평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수당을 등록하시오. 항상 하실 때는 순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수당 등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당 등록이란 이거죠.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과세, 비과세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급여에서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네요. 자, 우리 전산세무 하신 분은 요거 어떤 거 월과 직업일 이런 거부터 먼저 입력하시는데요. 우리 TAT에서는 이거부터 먼저 다 입력을 해버리게 되면은 수당공제 위쪽에 있는데요.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즉 수당공제 등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기에 수당공제부터 선택하셔서 수당공제 등록부터 하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당공제 등록합니다. 자, 기본급과 상여는 나와 있고요. 나머지 것들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그게 요 수당명은 어떻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치시면 돼요. 이 수당명들은 그대로 문제지에 나와 있는 수당명을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조금 내릴게요. 옆으로 치우고. 자, 수당공제등록. 자, 여기에다 입력합니다. 자, 먼저 국외 근로수당 그대로 국외 근로수당. 국외 근로수당은 엔터. 비과태였죠? 비과태니까 2번. 그리고 항목 선택하는 거 있네요. 항목 선택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국외 근로자가 9번과 10번 있는데요. 자, 국외 근로 10번은 원양 선박, 건설 감리, 외국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300만원짜리예요. 국외 근로 등 건설 지원 업무입니다. 우리는 9번이 되는 겁니다. 9번 확인됐고요. 다음 두 번째, 근속수당이네요. 근속수당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근속수당. 근속수당은 과세였죠? 과세 선택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급여되네요. 다음 식대는 비과세였습니다. 식대. 자, 비과세 2번 선택해 주시고요. 자, 식대는 여기에 나와 있죠? 식대 그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2번 확인. 마지막으로 자격수당이네요. 자격수당. 자격수당도 과태죠. 과태, 급여 자동으로 되네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사실 이거 수당 등록 같은 경우는 이것만 요 수당 등록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날짜 보고 한 번씩 입력하러 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이게 7월 급여네요. 7월달 급여 자료를 입력할 텐데 2월이니까 다음 달 8일이 지급일입니다. 따라서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귀속 연월일이네요. 귀속 연월일은 7월이죠. 7월이고 지급일은 8월 7일이 되겠네요. 2월 7일이니까 따라서 요것을 07월이고 9분은 눌리셔서 9분은 눌리셔서 문제에서 급여 플러스 상류로 해라 그랬죠. 그래서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2019년이죠. 2019년 08월 7일날 준다 그랬습니다. 나타났네요. 이제 돈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오주연이부터 선택할까요? 오주연씨가 있네요. 자, 오주연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오주연 있죠? 여기에 이제 지급액만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공제 항목은 프로그램에서 제공된 걸 그대로 쓴다니까 안 해도 됩니다. 자, 급여 기본급이 2뿔뿔 엔터. 상여 있네요. 기본급에 50이니까 1뿔뿔 50%니까 근속수당 없죠? 없으니까 됐고 식대 20만원이죠? 20만원 엔터. 자격수당 10만원 엔터. 자, 이렇게 하면 5주연은 끝났습니다. 우리 잠시 하단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5주연이는 비과세가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기본급 과세, 과세 없으니까 필요 없고 근속수당 과세, 식대가 비과세였죠? 자격증 과세입니다. 10대가 비과세인데 우리가 20만원 입력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20만원을 입력을 하면은 10만원은 과세로 넘어가고 나머지 10만원은 비과세로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 10대를 20만원을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단으로 한번 내려옵니다. 하단에 보니까 비과세가 10만원 되어 있죠.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성준기네요. 선택해주고 성준기도 똑같이 칸 맞춰서 입력만 하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서 하겠어요. 기본급 3뿔뿔 상여 50%니까 150만원 국외근로수당 150만원 근속수당 20만원 식대 20만원 자격수당은 없죠. 이렇게 있는 것만 정확하게 문제지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은 국외 근로수당이 100만원 비과세 된다 그랬죠. 식대도 10만원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비과세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110만원. 정말 맞는지 확인 한번 해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자, 여기에 비과세가 110만원 되어 있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거 이게 되겠죠? 이거 자,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입니다. 이 내용만 비과세하는 근로소득
여기부터 여기까지 8번까지입니까? 8번까지만 잘 아시면 크게 문제없이 맞추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됐고, 자, 다음 넘어가고요. 자, 다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 의한 자료,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해라 그러네요. 예, 연말정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하기 전에 우리 연말정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여기 있죠. 요 내용을 아시고 여기에만 적용을 시켜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거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보험료가 있는데요. 자, 먼저 공제 중에서 제일 좋은 공제는 의료비입니다.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까칠하죠.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보험료입니다.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기본 공제 대상이 돼야 됩니다. 다음, 나머지 세 개,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는 소득 제한은 있지만 나이 제한이 이렇게 없습니다. 먼저 이렇게 큰 테두리를 먼저 익히시고 각각을 조금씩 익혀 주셔야 됩니다. 아마 이 내용만 잘 아시고 적용만 시키신다면 연말정산은 크게 문제없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의료비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비에 카드와 중복 공제돼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질병 예방, 치료, 하늘사를 포함합니다. 목적만 됩니다. 그리고 뭐 보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은 중증 환자도 포함합니다. 전액 공제가 되고, 건강기능식품, 건강증진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1년에 50만원까지 공제해줍니다. 다만 라식 이런 것은 수술입니다. 수술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되는 겁니다. 안경과 콘택트는 안경점에서 하지만 라식은 병원에서 수술하죠. 안경점에서는 라식 수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식은 의료비가 되는 겁니다. 라식을 150만원 주고 했다. 이거 50만원만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비기 때문에 의료비 전액입니다. 자, 다음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는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초중고 전장 체험학습비 있죠. 1년에 30만원까지 된다는 거 반드시 익혀주시고요. 다음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안 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에 장애인 교육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교육은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는 거지 자식이 부모 교육시키는 거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있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 교육 좀 잘 시켜라 이런 말은 있지만 부모 교육 좀 잘 시켜라 이런 말 없죠.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규 교육기관이 있는 학원비라든지 학습지는 안 됩니다. 취약전 아동이죠. 학원비는 카드와 중복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다니는 애가 있는데요. 5살짜리입니다. 걔가 100만원을 원비를 냈습니다. 100만원의 원비를 냈는데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러면 교육비도 100만원 공제받고 신용카드도 100만원 공제받고 이렇게 이중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실수 잘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 기부금에서는 정치자금 기부금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양가족이 냈던 정치자금 기부금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네요. 신용카드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안 됩니다. 신용카드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사용한 것만 되지 이렇게 형제 자매가 사용한 거 안 됩니다. 이것도 실수 좀 잘 하는 겁니다. 특히 의료비나 교육비나 기부금은 잘 안 틀려요. 신용카드에서 잘 틀립니다. 보험료도 잘 안 틀립니다. 특히 신용카드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외국 사용분, 자동차 구입, 자동차 임차 빌려오는 거, 국세, 지방세, 전기, 가스, 수도, 전화, 아파트 관리비 이런 거 안 되고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군 구입 비용도 안 됩니다. 카드로 쓴 거. 그리고 교복은 됩니다.
교복은 교복 구입비는 되는데요. 1년에 5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교복 교육비가 되겠죠. 교육비가 50만 원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도 됩니다. 요거 이중 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자, 우리 애가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번에 70만원짜리 교복을 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70만원짜리 교복을 사고요. 이걸 카드로 결제했어요. 첫 번째, 교육비 공제가 1년에 50만원까지 됩니다. 교육비에 50만원 입력해야 되고요. 신용카드도 50이다. 이거 아닙니다. 신용카드는 70이죠. 신용카드 금액은 그대로 반영이 되며, 여기서 말하는 교복구입비 50만원은 어떤 거? 교육비에서 50만원 공제가 되고 신용카드는 된단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어떤 거? 자, 우리 애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번에 110만원짜리 교복을 하나 카드로 맞췄습니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교육비에는 얼마가 공제된다? 50만원입니다. 왜? 1년 한도가 50만원이니까. 두 번째, 카드는 110만원 전액이 다 됩니다. 이렇게 해달란 말입니다. 여기에 교육비와 중복 공제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취약전 아동입니다. 취약전 아동이란 말은 정규 교육관이 없단 말이죠. 그 초, 중, 고등학생이 아닙니다.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와 교육비는 중복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5살짜리입니다. 5살짜리인데 어린이집 다니고 있습니다. 원비를 130만원 냈습니다. 그러면 이 130만원은 첫 번째 교육비 130만원 공제도 되고요. 신용카드 130만원도 된단 말입니다. 이중 공제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공제가 있네요. 보험료 보장성은 되지만 저축성은 공제 안 됩니다. 그리고 월세 공제,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의 하나에 공제됩니다. 자, 이 내용을 꿰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안다는 가정하에, 익히셨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이 내용 모르시면 시험 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연말 정산을 하는데요. 누구? 사무직 하증근입니다. 연말 정산 위한 자료고요. 부양가족은 모두 하증근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입력이 되어 있다네요.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증근은 4월 30일 주해진산업에서 근무하고 퇴직도 했네요. 퇴직했습니다. 자, 다음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이 메뉴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순서대로 쭉 문제를 풀이하겠어요. 왜? 왔다 갔다 하면 혼돈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메뉴부터 한번 들어갑니다. 어떤 거? 자, 인사급여에서 자, 연말정산 관리에 있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죠. 이거 선택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눌렀습니다. 자, 다음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람 한번 볼까요? 이 사람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하증근이었죠. 하증근이. 그래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없네요. 코드는 항상 무슨 키를 누르면 된다 그랬습니까? 이 코드는 항상 F2. 코드 눌릴 때는 F2 하시면 됩니다. F2. 자, 여기 보니까 하증근이 있네요. 하증근 씨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그리고 확인. 예, 불러와지네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먼저 인적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다음 뭐 세대주 다 보니까 소득이 없네요. 이 사람이 세대주이며 다들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 제한은 통과가 됐네요. 나이 제한과 관계만 보면 되네요. 관계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그리고 직계비속 이렇게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력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 소득 명세가 있습니다. 별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래도 확인 한번 해보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소득 명세 들어가서 소득 공제죠. 죄송합니다. 소득 공제. 어이, 아닌데. 잠깐만요. 아, 소득 공제죠. 죄송해요. 자, 여기 탭이 많아서 아이고 여기 좀 힘드네요. 자, 여기 보니까 자, 기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쫙 봤더니 자, 세대주 체크되어 있고요. 본인 세대주입니다. 배우자 60세 이상. 다 이거 기본 공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덕에는 통과가 안 됐고 나이에도 통과가 됐죠. 나이도 통과가 되기 때문에 다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준석이는 보니까 자녀 공제가 되었네요. 올해부터 되죠. 자녀 공제가 됐단 말은 얘는 미취학 아동임을 알 수가 있네요. 뭐 요 정도 안 보셔도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이 기본 정보를 조금 보고 문제를 푸시면 좀 더 용이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뭐 다방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알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몽땅 기본 공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다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도덕 제한, 나이 제한 조금 전에 보신 거 있었잖아요. 이거 여기에 다 되는 사람입니다. 도덕 제한, 나이 제한, 의료비는 당연히 다 되고요. 보험료도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요 제한은 다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기본 공제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되고요. 기본 공제 안 되는 사람들이 뭐 소득이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건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 공제가 다 되는 사람이니까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급 문제 있고요. 아, 문제 1번부터 한번 봐요.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여기까지 들어왔고요. 첫 번째, 의료비 대액 공제는 의료비 탭에서 입력하며 국세청 자료는 공제 대상 합계 금액을 한 건으로 집계하여 입력한다. 자, 의료비 탭에서 의료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탭 메뉴 한번 들어가요. 자, 의료비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탭에 보시면 의료비 탭 있죠? 여기에 의료비 탭이 있네요. 다 가르쳐주네요. DAT는 참 친절합니다. AT 시험은. 의료비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쭉쭉 내리셔서 내려가지고 보험료고요. 여기 의료비 있네요. 자, 의료비도 의료비는 누구나 다 된다 그랬죠? 의료비고요. 자, 성명은 하충남입니다. 하충남이고.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사업자 번호 뭐 나와 있고요. 무슨 병원, 무슨 의원 나왔습니다. 의료비를 이렇게 떴네요. 이렇게 떴는데 금액은 많이 떴네요.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썼는데요. 요 중에 의료비 인원별 합계 금액은 실제로 공개되는 금액은 얼마다? 요 썼지만 여기에서 해당되는 금액은 337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밑에도 있네요. 안경 구입이네요. 안경 구입은 1년에 얼마까지 된다 그랬습니까? 50만 원까지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금액을 대했더니 387만 원이죠. 387만 원의 의료비를 입력하면 됩니다. 누구? 하충남이네요. 국세청 자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먼저 고향 관계 코드네요. 코드는 항상 여기에 관계 코드는 항상 뭐를 누르면 된다더라? FE. 일단 FE 눌러보시면 됩니다. FE. 자, 하충남 소득자의 직계존속이네요. 소득자의 직계존속 하충남입니다. 확인. 자, 나머지는 칸 맞추면 됩니다. 직업처가 나왔네요. 자, 상호 같은 거 별별해서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엔터 넘어가면 됩니다. 자, 다음. 요거 한번 볼까요? 원료 증빙 코드 국세청이었죠? 1번 누구나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1번. 그리고 건수는 합해서 1건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문제에서 1. 자, 다음 직업 금액이네요. 금액이 자, 이 금액 다 더하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요 금액 337만 원에서 안경입니다. 안경은 1년에 50만 원까지 되니까 뭐 두 개 더하면 387만 원이네요. 그래서 이 금액이 387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다음 오른쪽이네요. 자, 나머지는 없습니다. 국세청까지 다 입력이 되었고요. 자, 의료비 입력하실 때 신경 써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금액 다 입력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요거 400만 원이 아니란 말이죠. 400 얼마가 아니라 뭐 여기서 50만 원이니까 요거 두 개 387만 원이 되겠죠. 50만 원 플러스 요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입니다. 그러면 의료비는 끝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보험료네요. 소득공제 탭에서 입력하라 그러네요. 소득공제 탭 눌리고 보험료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소득공제 요 탭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 소득공제 탭 있죠? 여기 눌러주시고 보험료니까 여기에 나와 있네요. 여기서 보장성만 된다 그랬습니다. 아, 잘 보고 입력하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부금 보험료 얘기 있네요. 보험료. 자,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게 아니네요.
자, 보장성은 되지만 저축성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성 이거는 안 됩니다. 입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입력해야 되는 것만 제가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하준석 210만원 그리고 보장성 이 두 가지를 입력해야 되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준석이죠. 하준석부터 보겠습니다. 하준석 여기네요. 자, 요게 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칸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위에 칸과 아래쪽 칸이 나뉘어지는데 위에 칸이 국세청이고요. 아래쪽이 기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사람 이름이 나와 있으면 위에 칸이 국세청, 아래쪽이 기타입니다. 지금은 국세청 자료였습니다. 여기 보면 국세청 나와 있죠? 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돼요. 자, 입력하러 갑니다. 하준석이 보장성 보험이었죠? 아주 210만원입니다. 보장성 요 칸이 되겠네요. 잘 보고 입력하세요. 눈으로 보시면서 국세청 요 줄이 줄이자 끄지죠? 하준석이고 국세청이고 요 칸이 맞습니다. 얼마? 2100불.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요 저축성은 안 되고 보장성이죠? 보장성 하증권이네요. 130만원. 자, 하증권 위칸 찍어주시고요. 보장성이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하증권이며 위쪽 줄 국세청이 맞죠? 국세청 하증권 요것을 130만원 1300불 엔터. 자, 이렇게 하면 보험료 입력이 끝났습니다. 다들 기본 공제되니까 이 사람들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다음 2번까지 끝났죠. 자, 3번 기부금 탭과 증산명세 탭에서 입력한다. 자, 기부금이 조금 복잡해요. 입력하는 게 조금 복잡합니다. 기부금 탭도 하고 증산명세 탭도 입력한다. 먼저 기부금 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기부금 탭 있죠?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진 않은데 조금 과정이 길어서 그렇죠. 기부금 눌러주시고 자, 나왔습니다. 자,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기부금 조금 전에 봤었죠? 기부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자, 기부금은 누가 냈다? 이재희가 냈고요. 단체명은 주님교회입니다. 뭐 이런 거 주민번호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아래쪽도 필요합니다. 일단 이거 보고 하겠습니다. 이지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관계 이것도 알 수가 없죠. F2 눌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F2 쉽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지영이었습니다. 배우자네요. 교회 다니네요. 주님교회니까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확인 됐고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 있네요. 여기에 나와 있었죠?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보고 입력할게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10689-99368 99368 하면 되고요. 자, 상호는 주님교회였죠? 주님교회. 뭐 여기까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주님교회 제가 입력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단체명 주님교회 제가 여기에도 주님교회 입력한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선택한 것은 요거 선택했더니 요만큼은 자동으로 나타났고요. 사업자 등록번호와 요거 썼습니다. 됐고요. 자, 다음입니다. 자, 요 코드가 있네요. 코드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F2 눌러볼까요? 안 나타나네요. 안 나타나면 하단에도 있습니다. 자, 이 코드가 있는데요. 자, 하단에 한번 볼까요? 자, 요 왼쪽에 보시면 기부 코드를 입력하세요. 도움말을 주죠. 도움말을 줍니다. 법정 기부금, 정치 기부금, 지정 기부금. 우리는 종교단체죠. 주님 교회니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 41번이네요. 41번. 건수는 몇 건? 한 건이었죠. 한번 볼까요? 한 건 돼 있네요. 한 건. 여기도 보시면 구분 코드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습니다. 학계 금액이 420만원.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수는 한 건. 학계 금액은 기부 대상 금액은 4200불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기부금 명세서는 입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가르쳐 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입력이 끝났고. 자, 다음. 자, 증산명세 탭에서 입력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기부금 증산명세 탭 한번 가봅니다. 증산명세 탭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기부금 다시 한번 볼까요? 기부금에서. 자, 여기에 기부금하고 나서 기부금 조정명세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기부금 조정명세에 가서 여기에 가서 우리가 입력한 걸 불러와서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조금 길죠? 길더라도 조정명세에 가서 자, 여기 보면 공제금액 증산명세서 있죠? 보기 여기 있습니다.
아, 이게 공개 개산 증상 명세서 보내기라고 있습니다. 보내줘야지 증상 명세 가요. 자, 요거 눌러주시고. 자, 요 불러와야 되겠죠? 우리가 입력했던 거 불러오고 뭐 반영할 겁니다. 불러오기. 예. 자, 그랬더니 우리가 입력했던 거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 있죠. 41번 종교 지정 기부금 나와 있습니다. 불러왔고, 그리고 이것을 반영해야 되겠죠. 반영해야 되니까, 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공제금액 증상명세 반영이라 그랬죠. 반영 눌러줍니다. 예. 자, 이러면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증상명세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자, 여기서 기부금 탭을 찾아야 됩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기부금. 자, 여기 보니까 지정기부금 종교 외 지정기부금 종교 나와있네요. 자, 여기 보면 오른쪽으로 펼쳐지는 화살표가 있죠. 오른쪽에 자식이 더 있단 말입니다. 요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고. 자, 그랬더니, 자, 여기에 들어와 있죠. 이렇게 확인만 하면 됩니다. 확인하시고. 자, 정말 우리가 기부금이 들어갔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도덕공제죠. 도덕공제에 보면 기부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스크롤바 있죠. 오른쪽에 아래쪽에 보면 스크롤바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한번 당겨 보시면, 오른쪽에 쭉쭉쭉쭉 당겨 보시면 여기에 기부금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기부금이 들어와 있고요. 420만원 입력한 거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고요. 누구? 이지영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반영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기부금 보겠습니다. 과정이 좀 복잡해 보였지만 기부금 눌러서, 자, 항목에 맞추어서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입력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입력하고, 자, 다음 두 번째 입력하고 나서 항목에 맞춰서 이렇게 배우자고 이렇게 쭉 입력을 했습니다. 쭉 입력하고, 두 번째로 기부금 조정명세에서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명세 가서, 자, 이게 어떻게 반영을 시키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요거 있죠. 공제액 계산 증산명세서를 보내줘야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눌렀고요. 다음, 지금은 나와 있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때 어떤 거 하단에 보시면 요거 불러와야 됩니다. 불러오고 나서 증산명세 반영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불러오기. 예. 그리고 증산명세 반영. 예. 그리고 증산명세 갔습니다. 가서 찾아봤습니다. 어떤 거? 여기 보니까 지정기부금 종교입니다. 눌러줬더니, 자, 이렇게 42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정말 입력이 됐는지 확인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덕공제 있죠? 도덕공제 가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눌리고. 자, 다음, 오른쪽으로 스크롤바를 이렇게 쭉 당기시면 어떤 거? 기부금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게 보이십니다. 배우자였죠? 배우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되었는가 하면, 여기까지 됐네요. 기부금 세액 공제는 뭐, 기부금 택과 요거 입력한다.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제 실무 마지막이네요. 종전근무지 관련 서류는 소득명세 탭에서 입력한다. 일단 소득명세 탭을 눌리겠습니다. 소득명세 탭 눌리고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종전근무지 입력할 겁니다. 종전 왜 이직했으니까 앞전에 있던 근무지에 관련 서류 입력할 겁니다. 자, 밑에 자료 화면 있네요. 요거 있네요. 종전근무지입니다. 자, 지금 우리 이 사람은 뭐 해진산업에 다니고 있고요. 종전근무지가 어딘가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이 어디 다니고 있나요? 여기 있네요. 해진산업에서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해진산업이네요. 해진산업. 자, 해진산업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네요. 여기에서, 자, 근무처명 해진 근무. 그렇죠. 종전이지만 이쪽에서 끊어줄 때는 자기 입장에서는 현근무지였겠죠? 요거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요. 보고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요 내용을 데이터를 참고하시면 돼요. 물론 아래쪽에도 더 있습니다. 칸 맞춰서 입력만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실무 화면에 들어왔고요. 요 중에서
자, 우리가 종전근무지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자, 종전근무지 찾기가 좀 녹록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종전근무지 입력이라고 따로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요거 눌러 주셔야 돼요. 요거 찾기가 한 번 두 번 몇 번 안 해보시면 찾기가 힘듭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눌러 주시고. 자, 종전 나왔죠. 나머지는 쉽습니다. 하나씩 입력하면 돼요. 자, 종전 근무처명 여기 나와 있잖아요. 왼쪽에 거 보시면서 나와 있는 거 하나씩 입력하면 됩니다. 나와 있는 것만. 자, 요거는 뭐? 주 해진 산업이네요. 괄호 열고 주 해진 산업. 다음, 사업자 등록번호 있네요. 108-81-21-2120. 엔터. 그대로 입력하면 되고요. 자, 나와 있는 거 근무기간이네요. 여긴 근무기간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으면 빼면 됩니다. 다음 내려가고요. 자, 급여 있네요. 아래쪽에 급여, 여기에 급여 나와 있습니다. 얼마? 2800. 그리고 상여 있네요. 상여가 1800. 이렇게. 자, 제가 특별한 기술 쓴 거 없습니다. 지금 어떤 거? 자, 이겁니다. 지금 여기 보고, 여기 있는 거 보고 나와 있는 것들 어디에? 여기에 칸 맞추어서, 칸 맞추어서 여기 보시면 칸이 있죠. 이 칸에 맞추어서 하나씩 입력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요까지는 됐고요. 자, 이게 보니까 소득세 있네요. 소득세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나와 있네요. 요거 입력해야 되겠죠. 입력하러 갑니다. 자, 소득세 아래쪽에 있겠죠. 아래쪽에 살살 내리시면, 아, 이게 소득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나와 있죠. 이 금액 두 개 각각 입력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소득세가 얼마인가요? 1250불. 1250불. 그리고 자, 지방소득세 125불. 125불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까지는 잘 하시는데요. 여기서 또 틀리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현금무지는 종전근무지니까 요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자, 다음 요런 것도 필요 없고요. 자, 여기서 놓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 잘 놓치죠. 이거를 잘 놓칩니다. 왜? 왼쪽에 조그만하게 별 신경 안 쓰고 보다 보면 이거 입력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거 입력하러 가겠어요. 국민연금 보험료부터 여기서부터 출발. 자, 하나씩 이렇게 보고요. 자,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 찾았습니다. 요 칸이네요. 국민연금이 얼마? 500불. 두 번째 건강보험료 있네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요 칸이죠. 칸 맞추었어. 얼마? 255불. 다음, 장기요양보험이네요. 요 칸 맞네요. 요양보험이 12080. 엔터. 자,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이네요. 5만원. 고용보험이 5만원. 50불.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나시면 꼭 한 번씩 확인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입력하는 과정에서 항목을 잘못 선택해서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꼭 입력이 끝나고 나면 우리 아무튼 회계나 세무, DAT 이런 것들은 입력이 끝나고 나면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자, 입력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따라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겠어요. 요거 의료비 하는 거 정확하게 했습니다. 보험료 하는 것도 정확하게 했고요. 기부금 정확하게 입력했고, 기부금은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두 번 더 해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종전근무지는 소득명세 탭에서 입력한다고 가르쳐줬는데요. 여기는 어디를 신경을 쓰면 된다더라. 자, 이거는 종전근무지는 여기죠. 여기 종전근무지 지금은 이렇게 미사용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요것만 선택한다는 거 아시면 요 탭을 못 찾습니다. 이게 연말 요거 선택 안 하시면 연말까지만 나오고요. 이 탭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눌러주셔야지만 활성화되어서 입력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실기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